자, 선주중삼 출가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Living with Big Data, 빅데이터와 함께 살아가기 이런 그런 표현이죠. 뭐 내용 자체 뭐 제목 중요합니다. Have you ever visited an online bookstore and been surprised by the books that the store recommended for you? 그래서 뭐 너는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적 있니? 온라인 북스월 and 생략된 말 보이죠? Been surprised. 놀라 본적 있니? 뭐에 의해서? By the books that the store recommended for you. 그 스토어가 널 위해서 추천해 줬던 그 책에 의해서 놀라 본적 있니?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ny of them looked interesting to you. 그것들 중 다수는 너에게 뭐해 보였다? 흥미를 유발시키는 듯 보였다. 네가 관심만 가질만 했단 말이죠, 그 책에. So, how did the bookstore know what you liked? 그래서 그 서점이 어떻게 알았을까? 네가 무엇을 좋아했었는지를, 네가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This is all possible because of big data. 이런 일이 모두 가능해져 있다. 가능하다. 뭐 때문에? 빅데이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서론 부분이고요. 프리페이스 부분이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할 만한 것들 쭉 표시해봤어요. 오케이, 제목 중요하고요. 빅데이터와 함께 살기.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제목 중요하고요. 요거를 이제 한글로 정리할 줄 알았는데, 빅데이터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미리.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 빠트린 거 없나 볼까? 형광펜. Have you ever visited an online bookstore? And 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뭐 요거랑 연결된 거죠, 이렇게. Been surprised by the books that the store recommended for you. 그다음에 many of them. 요렇게 해서 이게 주어 부분인데 단수 취급할 거냐 복수 취급할 거냐 뭐 이거. 근데 시제가 과거라서 뭐 동사의 형태에는 별 영향이 없고요. 그다음에 interesting to you. 또 이걸 이제 뭐 many of them looked interesting to you를 you로 시작하는 똑같은 의미 전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So, how did the bookstore know? 그래서 어떻게 서점이 알수 있었나? What you liked? 네가 무엇을 마음에 들어하는지를. 뭐 여기 어순도 이렇게 봐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This is all possible because of big data. 이런 일이 모두 빅데이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뭐 더 이상 빠뜨린 건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러면이 되게 많네. 자, 제목 Living with Big Data 이렇게. 그다음에 Have you ever visited and 접속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부터 설명할 것의 문법 제목은 병렬 구조에서 생략이죠.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visit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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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ave you ever been surprised죠. 여기에 Have you ever been surprised가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그리고 ever 있으니까 너무 티나죠. 그래서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적용법이라는 거. 그래서 방문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니? 한 번이라도 놀라본 적 있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여기에 조금 더 설명할 거는 시제가 현재 완료고 그 다음에 태는 수동태라는 거.
그래서 현재 완료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문해 본적 있니? 그 다음에 놀라 본적 있니? Have you ever visited and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방문해 본적 있고 놀라 본적 있니? 이렇게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여기 동사의 형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뭐 be 딴 거 엉뚱한 형태 오면 안 돼요. 그래서 have you ever pp visited? Have you ever pp been? 그래서 방문해 본적 있니? 그리고 놀라 본적 있니? 그래서 온라인 북스토어. 그러니까 뭐 예스 24뭐 이런 곳이죠. 이런 곳을 방문해 본적 있고 그리고 놀라 본적 있니? 뭐뭐에 의하여 by the books 책에 의해서 책 때문에 놀래 본적 있니? 책에 의해서 책은 책인데 어떤 책? That the store recommended for you 그 온라인 북스토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했던 책들의 by the books에 의해서 놀라 본적 있니? 자, 그래서 뭐뭐에 의하여니까 수동태에서 be, pp 그 다음에 행위자 by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까지 챙기셔야죠. 생략도 가능하다. By the books, the bookstore recommended for you 이런 식으로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전치사 for도 살짝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many of them looked interesting to you. 여기 them부터 먼저 챙기면 many of the books that the store recommended for you. 그래서 them은 요걸 잡아왔죠. 가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해준 책들 중 다수가 looked interesting, 흥미로워, 흥미를 유발하는 듯 보였다 여러분들에게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many of 뒤에는 반드시 books 같은 복수명사밖에 안 오겠죠. many가 셀수 있는 것의 복수 여럿을 표현하니까. 그래서 many of them이고요. 얘가 안만 길어봤자 얘는 they 취급하는데 뭐 시제가 과거라서 뭐 동사의 형태는 큰뭐 문제 될 만한 건 없고요. many of the books that the store recommended for you looked interesting to you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를 유로 바꾸는 건좀 의미는 좀 어색하겠네. 뭐 일단 문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 뭐 한번 살펴보면 네가 흥미를 느끼는 듯 보였었다. 뭐 누구에게 그뭐 그것들 많은 것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제 you looked 한 다음에 네넌 이제 여기에 you는 interest를 당한 거니까 interested로 형태가 바뀌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죠. You looked interested. 그다음에 뭐 be interested in이죠. in many of them. 이렇게 같은 의미 전달할 수 있다는 거. You looked interested. 네가 흥미를 느끼는 듯 보였었다. In many of the books that the bookstore recommended for you.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거 챙기면 되겠고요. So, 그래서 이제 방법 묻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또는 오프라인에서 뭔 짓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빅데이터가 다 수집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을까? 오케이. 그래서 did 앞에 나오고 동사원형 여기 있고요. 그래서 알게 된 방법이 궁금하다. 그리고 그 북스토어 우리가 이제 대목에서 이미 알수 있다시피 빅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좋아했었는지,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를 북스토어가 온라인 북스토어가 알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what you liked는 지금 what did you like를 이 직접 의문문인데 요거를 간접 의문문 만들 수밖에 없죠. 지금 문장의 어떤 일부분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 절이 되는 거죠. 목적 절이 되기 위해서 no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되기 위해서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 did가 요 속에 쏙 들어가서 what you liked의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예, 그래서 this is all possible. this는 여기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인데, 자, 절이 아니죠. 절이 아니고 구죠. 구.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건 뭐가 아니라 접속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because of big data고요. because of 바꿔 쓸수 있는 건 due to, owing to. 그 다음에 on account of 같은 게 있습니다. On account of big data.
due to big data, owing to big data. 빅데이터 때문에 이런 일이 모두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돋보기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 보면, 그래서 빅데이터와 함께 살기고요. 여기서 이제 뭐를 예를 들고 있냐. 온라인 북스토어에 방문했는데, 뭐, 누구누구님을 위한 추천 도서. 쭉 뜨는 걸 봤겠죠. 근데, 와우, 이거 재밌겠는데? 재밌겠는데? 하는 걸 쪽집게처럼 잘 집어내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방문해 본 적이 있고, 놀라 본 적이 있니? 그 책이, 북스토어가 recommended for you 한 책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뭐, 흥미로워 보입니다. ING형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무엇이 마음에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누구 때문이다? 이런 일이 모두 가능하게 해준 것은 빅데이터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고요. 오케이, 그래서 방문해보고 놀라본 적 있니?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visited? Have you ever visited what? An online bookstore겠죠. An online bookstore. Visit 뒤에 전치사, 뭐, at이나 to 이런 거 없습니다. Visit은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명사가 그냥 오면 되고요. Have you ever visited an online bookstore? And have you ever 생략하고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by까지 가면 되겠죠.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by? 뭐뭐에 대해서 놀라본 적 있니? 뭐, the books에 의해서. 그렇죠, the books. 이제 꾸미는 말 시작되죠? books는 books인데, 관계대명사, which, that, the store. 시제 과거, recommended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추천했던 책에 의해서, 놀라본 적 있니? 오케이, which, that, 생략, 세 가지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얘가 왜 이렇게 생겼니?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너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좀 interesting이다, interested다 조심하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many of them looked 뭡니까? interesting. 그 다음에 what new to you 여러분에게 many of them looked interesting. You looked interested. You looked interested in many of them 바꿨으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어떻게 북스토어가 과거 시제에 알았지? 이 말이죠. 무엇을 네가 마음에 들어 했었는지 간접 의문, 어순주의. So, how did the bookstore know죠? How did the bookstore know? 그 다음에 네가 무엇을 마음에 들어 했었는지 What you liked. 무엇을 마음에 들어 했었는지 어떻게 알게 됐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is all possible. 그 다음에 due to big data, on account of big data, owing to big data, 그 다음에 because of big data, big data 때문에, because of them인데, because of it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는 그것 때문에, because of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만나볼 건 이런 거죠. 오케이, 만나볼까요? 그래서 have you ever visited 현재 완료 시제 an online bookstore and have you ever 생략하는 거 have you ever 생략됐으니까 been surprised by the books 꾸미는 말 시작 which that 생략 세 가지 또 recommended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many of them looked interesting to you. 예, them은 the books which the store recommended for you. 예, 그 다음에 so 어떻게 알았지? How did the bookstore know? 그 다음에 what you liked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This is all possible because of due to big data. Big data 때문에 이런 일이 모두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